오늘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 오늘 관리뿐만 아니라 항상. 원래 제가 이렇게 늦은 밤에 객갈림이 촬영을 한 적이 없는데, 뭔가 차분하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내일 저한테 되게 중요한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너뷰티부터 홈케어 기기 그리고 모델링팩까지 아주 특급 관리를 해줄 거예요. 나이트 루틴이라기보다는 나이트 케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늦은 저녁에 시작을 하는 이유가 피부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가 저녁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피부 회복력이 높은 시간대이기도 하고 또 이제 관리를 하고 바로 잠에 들면은 아무래도 외부 자극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관리 끝나고 딱잘수 있는 시간대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또 그렇다고 이제 난한 새벽 4시쯤 자니까 새벽 2시쯤 하면은 딱 좋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른 제 피고인 영상 보고 먼저 제가 요즘에 나이트 루틴으로 챙겨 먹고 있는 애가 있는데 바로 요거거든요. 아마 좀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에 TV에 이제 송혜교 씨 모델로 해가지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소이튜브. 이제 많은 분들이 막그 콜라겐을 영양제 먹듯이 아침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콜라겐은 저녁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야간에 이제 콜라겐 생성되는 속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인데 그니까 이왕이면 저녁에 먹는 게 좋겠죠? 요게 이렇게 스틱형 병에 들어있는데 액상형에다가 또 맛도 비린맛이 전혀 없어가지고 진짜 먹기가 편해요.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먹기 불편하거나 맛이 없으면은 점점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과일 맛? 이런 이너뷰티를 막 주름을 없애거나 탱탱해지려고 먹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속건조? 속보습을 잡아주는 목적으로 먹고 있어요. 왜냐면 이 바르는 것만으로는 또 완벽한 케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를 영양제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흡수력인데 아무리 저 분자 뭐 고함량 콜라겐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진짜 1도 의미가 없어요. 가루형, 또 이런 액상형, 또 정제형 등등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요 액상형이 가장 흡수가 빠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슈퍼 콜라겐은 초저분자의 인체 동일 구조 콜라겐이라서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바르고 또 관리를 해도 이제 속건조나 각질이 심하신 분들은 어떤 영양 성분의 흡수율이 낮다는 뜻이니까 그럴수록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비오틴을 항상 챙겨 먹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도 비오틴이 들어있어가지고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되니까 또 되게 편하더라고요. 사실 여기에 이제 비타민C도 들어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비타민C를 좀 과하게 먹는 편이어서 그거는 그냥 따로 추가로 먹고 있어요. 아니 요즘에 이거 CF에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제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최초로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이라서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후기도 진짜 많은 제품이에요.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후기도 궁금한 소신이들은 녹색창에다가 슈퍼 콜라겐 또는 송혜교 콜라겐이라고 쳐서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내가 따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콜라겐 고르는 법 기준 5가지를 확인해보시고 더블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관리를 하러. 그 전에 안 넘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 이벤트가 생겨져 있으니까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참여 방법은 우리 소신이분들이라면 다 아시죠? 이제 홈케어 기기로 관리를 해볼 건데 엄청 많죠? 요걸로 오늘 이제 피부과에서 관리받는 것처럼 해볼 거예요. 총 4가지인데 이제 클렌징, 초음파 스크러버, 그리고 이 밑에는 뭐라 그래야지? 피부과에서 크라이오셀이라는 기기가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관리 받을 때 넓적하고 차가운 거. 그리고 마지막에 리프팅 기기까지.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써보는 거여가지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 먼저 클렌징부터 하고 올게요. 먼저 세안할 때 가장 중요한 미온수를 맞춰야 돼요. 얼굴에 이렇게 충분히 물을 묻혀주고 어느 정도 거품 내주고. 아니, 진동이 뭔가 충전이 덜 돼가지고 힘없이 작동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원래 홈케어 기기는 이렇게 시딩 요청 잘안 받거든요? 근데 여기 회사가 그 홈케어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피부과에 엄청 유명한 리프팅 기기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게 있을까 해서 클렌징 기기는 유명한 거는 다 써본 것 같아요. LG 거랑 포레오? 근데 진짜 확실히 효과는 다 좋았어요, 다. 근데 저는 아니 귀찮아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은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썼던 것들이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진봉이 솔직히 저는 포레오께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잘하고 세심한 그런 진봉 느낌이 나가지고 일단 포레오 쓸 때는 되게 만족했었고 이 솔 자체도 여기 있는데 포레오께 훨씬 더 세밀하고 부드럽다. 좀 더 솔이 굵어요. 아무래도 포레오께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먼저 각질 정리를 할 건데 이렇게 물을 좀 받아놓고 화장솜에다가 물을 찍어서 이렇게 바르면서 같이 해야 돼요. 다음으로 들어갈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제가 스크럽으로 각질 정리를 해줘요. 제가 기존에 쓰던 것보다 훨씬 더 진동이 견고하고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많이 하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한두 번씩만 지나가주세요. 진짜 괜찮다. 응? 이거 자석이네? 짠, 반짝반짝해졌죠, 얼굴이? 그 다음에 이제 요 기기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피부과에서 하는 크라이오셀 같은 기기예요. 온도를 높여서 쓸 수도 있고 또 낮춰서 쓸 수도 있고 동시에 진동까지 같이 할 수가 있는 온도가 뭐지? 누르자마자 바로 온도가 올라가네? 되게 신기한데요? 근데 이게 뭐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나 막 이런 것도 이게 또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잖아요. 42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진짜 빨리 온도가 올라가네요. 그냥 누르자마자 바로 올라갔어요. 이제 온도를 높여서 기기 관리를 하는 경우는 내가 흡수하고 싶은 앰플을 조금 더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앰플을 침투시킬 거고요. 와, 여기 기기 회사 맞네. 진짜 다를 게 없는데? 피부과에서 하는 관리랑? 이제 벌써 끝나는 거니? 이번에는 이 진동까지 같이. 아, 진동이 계속 왔으면 좋겠는데 찡, 찡, 찡 하고 마네. 아, 그리고 좋은 점이 제가 손목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 기계 되게 가벼워요. 관리 기기들 무거운 것도 되게 많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데 이런 출력이 나오는 걸까요? 좀 더 이런 마사지 효과까지 내려면은 아래에서 위로 갈 때는 힘을 주고, 내릴 때 힘 빼고, 위로 갈 때 힘 주고 빼고 주고 빼고 주고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다음은 이 차가운 모드로 해가지고 모공을 닫아주면서 영양소의 배출을 막아줄 거예요. 우와, 열을 식히면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건지. 우와, 차갑다. 잠깐, 이 차가운 모드를 할 때는 앰플 말고 알로에 겔을 사용해서 진정을 시켜줄게요. 요즘에는 피부과에서 레이저만 따로 하고 관리는 또 별도로 비용받는 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별도로 이제 수납 안 하고 집에 와서 이걸로 이렇게 진정 케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끝났지? 끝났는데도 이 소리가 계속 나요. 뭐지? 끝났다. 냥, 앰플 플러스 알로에 겔. 그러면은 이제 리프팅 기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요렇게 생긴 리프팅 기기. 진짜 이거 리프팅 기기 핸드피스 같아요. 어? 어, 물 들어있다. 이 겔을 보통 피부과에서 이렇게 레이저 기기 관리 받을 때 겔이 도포가 안 되어 있으면은 겔 얇게 발려있는 데는 뜨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쉬 하시는 선생님들이 겔을 꼼꼼하게 잘 발라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시작된 거죠? 이제 요거를 누르면
느낌이 없는데 한 단계 높여볼게요. 한 단계 더. 아니 제가 너무 센 기계들만 관리를 받아가지고 그런가? 너무 별 느낌이 없는데? 그렇지만 이 안쪽에서는 무슨 작용을 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계 사용할 때는 여기 한 군데에서 계속 누르고 있으시면 안 돼요. 꼭 이렇게 이동하면서 천천히. 근데 진짜 저는 너무 약하게 느껴져요. 근데 다른 기기들은 이제 사용하면은 바로 뭔가 효과를 알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인데 이런 리프팅 기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용한다고 뭔가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어떤 점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정도? 아! 오네요, 느낌이. 치아 쪽이나 그냥 턱뼈 쪽? 아 이게 지금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겔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피부과에 있는 기기에 뭐 10분의 1? 지금 느낌은 그렇습니다. 어때요? 리프팅 됐어요? 이제 위에 팩을 해줄 건데 요 위에다가 모델링 팩을 하고 싶지는 않고 요거는 제가 다시 헹구고 와서 탄탄하게 완성시킨 다음에 모델링 팩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물로 헹구고 왔는데 여기에 기기관리로 흡수시켰던 앰플을 듬뿍 발라줄 거고 그리고 아이크림을 좀 발라줄게요. 팩은 제가 모델링 팩 왕중왕전에서 1위로 뽑았었던 뿌띠를 해볼 거예요. 이거는 그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막 저는 피부과에서 오래 일을 해서 그런지 집에서 피부관리를 할 때도 이 고무마스크를 하지 않으면은 관리하는 것 같은 기분이 안 들어요. 그래서 관리를 할 때는 항상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지 그래야 뭔가 관리하는 것 같은 딱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바로 올려볼게요. 이 모델링 팩이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에 이제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잖아요. 근데 한 봉지를 사면은 한 40회 정도를 할 수 있으니까 따져보면은 한 번 하는데 한 500원? 이런 홈케어 관리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고무 마스크로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하고 오거나 그러니까 피부에 좀 진정할 일이 있을 때 이 모델링 마스크가 짱이거든요. 진정되는 게 이거를 따라올 수 있는 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리고 이 고무 마스크는 두껍게 올리는 게 장땡이에요. 이게 집에서 혼자 올리면은 솔직히 예쁘게 올리기 쉽지 않잖아요. 덕지덕지 올리더라도 두껍게 올리세요 여러분. 묽게 해서 얇게 올리시지 말고. 기지개 필 때마다 발톱이 나와요. 마무리를 해볼까요? 가미씨 엄마 간다. 촉촉해요, 촉촉해.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 오늘 관리뿐만 아니라 항상 가장 중요한 그것을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할게요.
잠깐만 와봐. 아, 잠깐만 와봐. 아, 나 진짜 빨리 와봐, 나. 아, 빨리 와봐, 나 진짜 잠깐만. 아, 빨리 와봐. 진짜 못 가, 내가. 못 가서 그래. 아. 말해. 불 좀 꺼줘.